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의 FTX를 인수하겠다던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종적으로 인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수 의향에서 철회까지 불과 19시간밖에 걸리지를 않았는데, 이 때문에 대규모의 코인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서 안 그래도 좀 냉랭했던 이 네. 크립토 업계에 폭락장이 이어졌습니다. 11월 9일과 10일 이틀 사이에 시총이 280조 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프닝 순서에서 이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황의 추이부터 네. 저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시작이 코인데스크라는 미국의 크립토 네. 관련 언론이었죠. 네.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FTX의 관계사, 네. 이 투자사의 재정 부실을 지적하는 기사였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CEO가 크립토 위기라는 짤막한 트윗을 올리면서 이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네. 이 먼저 이 코인데스크에서 올렸던 그 기사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인데스크에서 사실 이제 올렸던 것은 네.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곳의 이제 재무제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 대차대조표를 보니 알라메다의 리서치의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부실하다, 굉장히 불건전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의 기사였고요. 예. 그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FTT라고 하는 FTX의 거래소 토큰이죠. 예. FTX는 알라메다 리서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거래소이고요. 예. 창업자가 동일하고 예. 또 상당히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한 재무 불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FTX 거래소로까지 연결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일단은 그 코인데스크에 대한 기사에 대한 뭐랄까 후기로부터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CEO가 내용을 올리면서 이렇게 일이 커졌는데, 그러면은 이 FTX를 담당하고 있는 CEO 이 샘 뱅크먼 프리드 그리고 네.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이고 어떤 사람인지 잠깐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장펑자오의 트윗이 굉장히 이 일을 좀 키웠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장펑자오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바이낸스라고 하는 세계 1위 거래소입니다. 예. 세계 1위 거래소의 대표이고요. 중국계 캐나다인이고요. 2017년에 지금 현재 바이낸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좀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을 넘어서서 인터내셔널하게 바이낸스라고 하는 제1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샘 뱅크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년생입니다. 아주 이제 어린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세대 이런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아주 빠르게 급부상하면서 FTX라는 거래소를 세계 3위의 거래소로 키웠습니다. 예. 코인베이스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제 이곳이 2위 거래소이고요. FTX가 예. 3위였는데 지난 며칠 사이에 거래소 순위에서 사라졌죠. FTX 자체가. 뱅크먼 자체에는 유명해진 몇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주식 거래소인 로빈후드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예. 우리 뭔가 크립토로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이러한 금융 거대 거물이 나오는 것인가라는 쪽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고요. 예.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어떠한 로비 자금을 대주고 있는 이제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이니까요. 예.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기존에 사실 이제 바이낸스가 황제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고 장펑자오가 네. 거기에 CEO였다면은 이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는 신흥 부자이고 네, 맞습니다. 신흥 왕자로서 뭐랄까 도전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이번 일을 통해서 이 관계가 좀 많이 틀어졌다. 기존에도 사실 장펑자오와 이 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네, 뭐 그 둘의 이제 관계 혹은 이 거래소와 거래소 간의 싸움으로 요 이제 이 상황을 보려고 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개인 간의 관계가 아주 아무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예. 뭐 창펑자오가 샘의 뭐 아버지였다거나 삼촌이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둘 사이에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기에는 FTX가 사실은 자초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현재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좀 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음모론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까지 해석할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바이낸스의 장펑자오가 선제적으로 FTX의 토큰 FTT를
대량 청산을 네. 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준 게 맞습니까? 신호가 된 건 사실일 거고요. 일단 이 FTT라고 하는 것을 상품자가 왜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부터 돌아가면 예. 바이낸스 자체가 FTX라고 하는 거래소의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작년에 이제 세콰이어 캐피털이나 타이거 글로벌과 같은 굉장히 유명한 기존의 벤처 캐피털들이 FTX에 투자를 단행을 하고 예. FTX의 기업 가치가 연일 수십조까지 튀어 오르는 등 이제 2021년, 2022년은 거의 FTX의 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는 엑싯을 하게 됩니다. 엑싯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이제 다 넘기고 예. 돈으로 받고 나오는 건데요. 당시 바이낸스는 FTX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엑싯 대금의 일부분을 FTX의 거래소 토큰인 FTT로 받아 나오게 됩니다. 네. 돈을 달러로 다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FTT라고 하는 토큰에 또는 FTX 거래소의 어떠한 성장 가능성을 응원하거나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FTX의 재무제표, 그 FTX와 관계 있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제표를 통해 밝혀진 FTX의 재무 불건전성 예. 등을 이제 이유로 하여 바이낸스의 CEO가 FTT 자체가 내가 FTT가 망할 거야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예. 나는 이 부분을 청산해야겠다. 나는 루나 사태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그널을 주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FTX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무언가 자금을 관리했거나 그들이 무언가 충분히 자금을 그 소비자들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무언가 그 자금을 관리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건전성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태가 예.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바이낸스하고 FTX 거래소 간의 이제 약간 전쟁으로부터 이 사태가 벌어지고 현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좀 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장펑자와가 트윗이라든지 어떤 투자 행위의 중단을 통해서 FTX를 공격했다라는 얘기는 약간의 비약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FTX의 자체적인 부실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사실 우리가 루나 테라 사태 이후에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제 과거에 1907년대 대공황 때의 JP모건을 자청하면서 네. 굉장히 구원 투수로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네. 굉장히 돈이 많았던 회사인데 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옵니까?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돈을 발행하는 곳의 주체가 항상 언제나 중앙 정부에 예. 의해서였었죠. 예. 하지만 이제 크립토라고 하는 거 비트코인 탄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ERC20이라고 하는 토큰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 스탠다드를 소개하면서 상당히 많은 곳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자체 금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현재 많은 이제 ICO라든지 많은 코인 회사, 토큰 회사들이 이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돈들인 거고요. 예. 이 돈들의 가치도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가치로 인해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보다는 누군가가 어떤 가치에 사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상당히 좀 부실한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번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FTX가 FTT를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 알라메다 리서치와 같은 아주 긴밀한 회사가 예. FTT를 구매를 해줍니다. 예. 어떤 특정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알라메다 리서치는 저가에 샀던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의해서 장부상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장부상의 이익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투자 행위라든지 추가로 다른 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상당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가능했고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많은 부가 생산이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자체적인 토큰 조달을 통해서 네. 이제 부를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또 일으키는 네, 이런 반복적인 맞습니다. 행위들이 네. 크립토 업계에서 사실 만연했던 것이 현재까지 이르렀다. 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TX의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도 현재 회사가 파산에 직면했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고백을 했고요. 다음 주까지는 자금 확보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금 규모가 자그만치 네. 13조 원이나 됩니다. 사실 쉽지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뭐 트론의 창업자인 더스틴 선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구원투수 역할을 좀 자처하고 나서기는 하는데요. 예.
결국에 좀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FTX 자체도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입니다. 예. 회사의 가치가 뭐 50조 정도에 다다랐었고요. 여기에는 이 웹2라고 하는 지금의 많은 회사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준 거대한 베처 캐피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콰이어 캐피털, 타이거 글로벌, 블랙록 같은 곳들이고요. 예. 세콰이어 캐피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토스나 쿠팡, 배민 등에도 투자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여기서 지난 밤에 3,600억 정도에 달하는 본인들의 투자금을 장부상 영원으로 기재하겠다고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주주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펀드는 이미 수익 실현한 수익과 미실현 수익이 충분히 이 로스를 상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예. 이 세콰이어 캐피탈 같은 곳들이 이렇게 빠르게 선을 긋고 FTX하고의 거리를 두는 이유가 결국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창펑자오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SEC의 어떤 그 규제나 혹은 SEC의 조사가 있을 것 같다라든지 혹은 투자자들의 돈을 함부로 유용한 것이 정황이 나올 수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샘이 트윗을 좀 길게 썼습니다. 예. 지난밤에 트윗을 길게 썼고요. 그 트윗상에서 트윗 1번 트윗 같은 경우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글을 달아서 쓰는데 1번에서 일단 무조건 미안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제일 중요한 말이고 해야 되는 말인 것 같고 예. 내가 다 망쳤고 내가 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제 트윗을 통해서 얘기를 쫙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어떤 약속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우리 FTX를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재개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콰이어 캐피털처럼 이 실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자신이 투자했던 회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주는 이런 세콰이어 캐피털 같은 곳들조차도 지금 이렇게나 빠르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 샘이 원하는 어떤 자금 조달할 수 있을지 또는 원하는 곳에 FTX를 매각하여 FTX의 거래소가 파산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을지 사실 이것은 조금 미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FTX에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손절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백악관부터 시작해서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선물거래위, 심지어 법무부까지 지금 나서서 네. 이 조사를 좀 하고 강한 규제를 코인업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시장 영향이 좀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법률 당국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옳다구나,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옳다구나. 터졌네 라고 예.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립토라고 하는 곳은 이 인더스트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은 규제들이나 법률이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스스로 무언가 룰을 먼저 만들고 질서를 만드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그레이 에어리어에 있다는 것을 좀 뭔가 이점으로 삼아서 활용해서 자신들의 좀 입속을 챙기거나 혹은 이익을 창출한 행위들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이것 봐,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준비하고 있던 많은 규제라든지 이런 칼을 꺼내게 되는 그런 좀 계기로도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이미 다이먼이 이끌고 있는 JP 모간도 이번 일을 두고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 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스에서도 크립토 업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될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공포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한국 시간으로 11월 11일 새벽에 나스닥은 7% 이상 네. 반등을 했습니다. 네. 물론 소비자 물가지 수 반응도 있겠지만 업계에서 이 살짝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또는 이제 관련된 코인으로 인정되어서 폭락했던 솔라나들도 예. 약간의 이제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너무나 지금 단기적으로 일촉즉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섣불리 이 반등이 가지는 어떠한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라고.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요.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많은 걱정과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코인이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투자자들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있었던 것뿐이지 예. 하나의 코인의 문제에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FTX나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이자 투자사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소에 참여했던 수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이들의 어떤 피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투자심리 위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동시에 투자사였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들이 아직은 이제 드러나지조차 아직 않았다, 예, 시작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업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책임감과 무거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고 예. 복사해내고 크립토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굉장한 권력이나 영향력으로 대변되는 치환되는 이러한 상황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은 사실 있어 왔으나 이들이 워낙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들이 사실은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업계 내에서도 드러낼 부분 도려내고 아직 시장이 커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문제인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하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생각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크립토 업계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에 대한 반성과 재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또 한번 긴 시간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포맥스티 바로 인포맥스 인사이트로 전문가 만나러 가겠습니다.